땅을 밟았다는 게 신기했죠. 예. 그렇죠. 24시간 물이 너무 잘 나오고 막 전기도 잘 들어오고 네,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거 일단 휴대폰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치, 너무 좋았던 그치. 것 같아요. 네. 저는 처음엔 그냥 제가 거의 핸드폰 중독이었거든요. 신기했죠. 신기하니까 뭔가 이제 볼 게 많잖아요. 이제 북한에서도 핸드폰을 사용은 해요. 사용하는데, 네, 사용하는데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좀 그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치. 이제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북한에서 핸드폰을 써봤자 뭐 정보를 볼 게 없잖아요. 친한 사람끼리 뭐 서로 통화하고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뭐. 그 외에는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왜냐면 북한에서부터 드라마 막 별에서 온 그대도 좀 네. 하고 완전 제 신용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드라마를 보고 알고 있었던 음식이거나 먹고 싶었던 음식이 내가 저 가면 꼭 먹어봐야지 했던 음식 같은 게 있어요. 좀 이게 뷔페 전 되게 가고 싶어요. 뷔페 뷔페가 없잖아요. 그치, 그러니까 그치. 네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. 그래서 뷔페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뷔페에 가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이제 골라서 먹는 네.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막 드라마 보면 막 와인 같은 거 그 망상가여가지고 뷔페에서는 네. 와인 먹기가 조금 네 맞아요. 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그치. 이제 막 그 드라마랑 보면 있잖아요. 욕조 역조 얘기하니까 제가 또 좀 많이 야해 보여요. 또 야해. 네. 그 역조에서 이제 막 그 목욕하면서 이제 막 와인 마시고 그 집 분위기 있잖아요. 막. 근데 그거는 예. 야해서가 아니라 여자들은 여자는 막 그 장미꽃 입에 물고 막 그런 거. 저희 그게 아니 와인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장미로 넘어가? 네, 나중에 해보려고요. 북한에서는 목욕 자체를 저희는 그 뭐예요 그. 저는 데라 달아 맞아요. 거기에 물 받아놓고 그 가마에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거기에 부어서 목욕하다 말고 나가서 샘물 뜯어.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. 그죠. 네. 저는 이제 가서 살라면 못 살 것 같아요. 못 살 것 같아요. 네. 북한에서는 머리를 한 2-3일에 한 번씩 한번 감고 네. 그것도 천물 얻으러 두부 천물 얻으러 그 천물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천물 야 예전에 그 머리를 천물에 감고 막 빨래도 천물에 하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물도 없어가지고 머리를 맞아요. 감고 그 남은 물에다가 빨래 담궈서 또 빨래하고 여름은 그나마 밖에 나가서 머리 감을 수 있잖아요. 그치. 근데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. 그 천물 얻어오는 것도 전쟁이었고 돈 주고 살았었잖아요. 왜냐면 맞아. 천물에 머리 감으면 여러분 이게 머리가 정말 날라다녀요. 네. 맞아요. 윤기가 바짝바짝 네. 나고 그래가지고 그 천물도 사서 했고 그다음 그 머리를 감고 그물 버리지 않고 온 집안이 거기다 머리 다 감잖아요. 맞아요. 한 번씩 머리 다 감고 비누칠 안 해도 이게 싹 다 빠져요. 맞아. 진짜 그게 비누칠 안 해도 신기하더라고요. 신기하죠. 나도 뭐 원리가 있겠죠. 제가 또 이게 난생 처음으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 또 제가 근데 생각보다 좀 잘하는 것 같죠. 너무 잘해요. 네, 아, 그래서 진짜 잘하는 저도 거예요. 제가 또 이렇게 막 잘해낼 줄은 몰랐어요. 제가 회사에서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앞에 나가서 막 제가 이제 마이크 들고 막 말도 하고 그러는데요. 막 뛰어요, 가슴이 막. 쿵덕쿵덕. 네, 그리고 막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막 그래요. 저 왜 이렇게 잘하죠? 신기할 정도로. 체질인가 봐요. 네,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막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에 아무도 없으니 그냥 카메라밖에 없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도 뭐 초대를 또 해주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된다면 저야 뭐 아니죠. 저희는 이렇게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라 가지고 예, 아유, 뭐 그러면 서로 이제 감사한 건 없이 이제 얘기를 나누시죠. 자 그러면 그렇게 뷔페에 가서 먹어봤는데 네. 여러 가지 음식을 또 안 먹어본 것도 접해보고 했을 거잖아요. 그쵸. 뷔페는 네. 접해봤는데 설마 이렇게 산을 쌓아갖고 오신 건 아니실 테고. 아 제가 식탐은 없어요 솔직히. 오. 네. 많이 먹지를 못해서 왜냐면 많이 떠오면 좀 그렇잖아요. 그치. 조금씩 많이 먹었어요.
야, 미치겠다. 나 진짜 못할 것 같아. 한국만 들어도 진짜 못할 것 같아. 아니 이게 정말 많이 못 먹어요. 그래서 아 그래요? 라고 했는데 조금 조금씩 많이 먹었어. 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? 그래서 많이씩 떠오면 아우 저 사람 많이 먹는구나 이럴까봐 조금씩 갔다가 이제. 근데 조금씩 갔다가 먹는 걸 몰라가지고 달봉이도 이렇게 싸우고 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 본 사람들과 안 본 못 본 사람들 차이점 이런 거 나 드라마랑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또 그런 거 좀 걔는 알고 있었던 거고 여러 번 가져 다 먹습니다. 이렇게 왜 중에서 이거 갖다 먹었는데 어 이거 별론데 이랬던 음식 아 그거는 초밥이었어요. 초밥? 네. 초밥 맛있는데? 네 다들 그러시죠. 제가 초밥을 못 먹거든요. 제가 좀 그 생으로 만든 건 잘 못 먹어요. 그래서 다들 그래요. 친구들이랑 야 너 그 맛있는 초밥을 왜 못 먹어? 이러면서 너 이거 너가 이상한 거야? 이러면서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. 초밥이라야 뭐 기껏 먹을 수 있다는 게 계란초밥은 계란? 솔직히 초밥도 아니잖아요. 좀 생으로 만든 거 막 회나 초밥 막 그런 거를 못 먹어요. 그래서 좀 입안에 넣으면은 뭔가 아무 냄새도 솔직히 안 나기는 하거든요. 근데 느낌이 좀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요. 나머지는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는 곱창이라면 환장하시잖아요. 다들. 그렇죠.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. 네, 엄청. 안에 무슨 뭐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거.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곱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. 저희는 이제 그 내장, 내장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순대. 그 순대를 해 먹잖아요.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배고파서 먹었었던 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났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곱창도 솔직히 똑같은 내장이잖아요. 근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. 냄새가 너무 세게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도전하다가 포기했어요.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. 냄새가 네. 나서 홍어는 더더욱 못 먹겠어요. 생선은 싫어합니다. 비린 거를 좀 많이 싫어해요. 아, 그래서 네, 생선도 또 코다리찜을 너무 좋아해요. 코다리찜 나도 너무 좋아해. 지금 저기 코다리찜 있잖아요. 코다리찜이 진짜 양념 매콤하게 해주고 얼마나 맛있어요. 새우 저는 새우 소금에 구워 먹는 거 좋아해요. 소금구이 네. 맞아요. 대박. 그래서 생선은 딱 그렇게 두 가지만 먹어요. 나머지는 안 먹어요. 그러고 이제 제가 치킨을 안 좋아하거든.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. 치킨이? 네. 치킨이라는 게 솔직히 뭔지도 모르죠. 아 치킨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? 그럼요. 몰랐죠. 헷갈렸던 말이 키친타월 있잖아요. 아니 키친타월이랑 지금 치킨은 어찌 보면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좀 다르잖아요. 진짜 많이 헷갈렸어요. 그래서 치킨을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치킨을 싫어해요. 그럼 치킨이 처음 어떤 음식인 줄 알았어요? 먹는 거라는 것만 알았죠. 그렇잖아요.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야 치킨 먹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. 아 그래 먹는 건 맞네. 먹자니까. 먹는 거는 맞는데 치킨은 뭔지 몰라요.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다고를 해먹어봤자 이제 뭐 삶아서 뭐 그냥 뜯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 안에 이제 찹쌀 같은 거 넣어서 이제 곰같이 해 먹는다거나 그게 다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닭 한 마리 갖고도 뭐 셀 수 없이 많은 이제 다양하게 하니까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많이 좋죠. 실컷 먹어본 음식 있어요 혹시? 실컷 먹어본 음식 김치찜? 김치찜 묵은지 네. 김치찜 같은 거. 네 맞아요. 맛있잖아요. 나도. 다른 거 없이는 살아도 김치 없이는 못 살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왔을 때 껌. 껌이요? 껌에 혹시 꽂히셨어요? 어떤 아니 왜냐면 북한에서는 네. 껌이 귀하잖아요. 선물껌도 씹다 보면 사과서 없어지고 딱딱하고. 선물 얘기하니까 또 선물 그 갑자기 아가미 아프고. 맞아요. 그랬잖아요.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 껌 와우 껌. 야 너무 부들부들하다 못해 입안에서 막 몽글몽글 퐁퐁 튀는 그 와우껌이 이렇게 약간 맞아요. 안 좋게 말하면 약간 겉도는 느낌인데 몽글몽글하면서 푸릉푸릉하잖아요. 그게 너무 신기하고 후 하고 부니까 볼록개가 이만큼 나와. 볼록개 아 볼록개야 이거 뭐라 하죠? 풍선 이만큼
만큼 되는 거예요. 북한은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 니스 막 넣어서 맞아요. 씹어가지고 니스 냄새 나니까 또 입을 막 뱉어버리고 막 이랬잖아요. 맞아, 맞아. 해봤죠? 엄청 많이 했죠. 그거 이거 내는 그 재미로 이제 그거를 했던 거죠. 밀알 밀 씹어가지고 껌 만들고 그거 맛있잖아요. 그 질겅질겅 씹다가 껌 만들어지고 아,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껌도 비쌌던 아까.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예진 씨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는 막 옷차림도 단속을 하고 헤어스타일 이런 걸 다 단속하니까 아이라인 뭐 그린다거나 맞아요. 문신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다 제대로 진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. 한국에 와가지고 또 젊었으니까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런 것도 입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나는 좋다고 너무 예쁘다 괜찮다라고 사회보면 너무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거 있어요? 저는 이제 하나만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옷을 사다 줬어요. 옷을 사다 줬는데 하얀색 블라우스였는데 팔이 좀 이렇게 레이스 같은 게 달려서 이렇게 좀 살짝 그 여우꼬리처럼 퍼진 거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런 거랑 이제 위에 입는 그런 조끼 같은 거 하나 사다 줬어요.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이걸 입으라고 갖다 준 거야? 이러면서 서로 그랬거든요. 이걸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? 그때는 저는 또 이제 중국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패션을 좀 이제 거기서 예, 아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입던 패션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걸 보는데 막 제가 막 되게 어색한 거예요. 아니 이거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저희가 하나원에서 막 그런 체험 같은 것도 나가고 이제 그러잖아요. 홈스테이. 예, 나가서 막 옷도 사 입고 오라 이제 이러면서 근데 솔직히 나갔는데 그냥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오는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게 왜 없었냐면 북한에서 입는 옷은 여기에 파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왔던 거죠. 그래서 속으로 그땐 그랬어요. 아우, 옷 사 입고 되게 힘드네 이러면서 그때는 막 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. 네, 옷 사러 돌아다니는데 몇 시간 돌아다녀야 건질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포기하고 막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많은 옷 중에 네, 그 많은 옷 중에 내가 입을 옷은 없어. 네. 본인이 눈이 잘못된 건 모르고 맞아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옷을 어리게 입는 걸 좋아해요. 오늘은 제가 이제 회사도 다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입고 왔지만 제가 평소에 나갈 때는 힙합 좀 힙하게 입고 나가요. 오 네. 진짜요? 맞아요. 제가 막 바지도 막 그 팬츠 조거 팬츠 같은 거 입고 막 위에도 막 크롭티 입고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. 그래서 되게 좀 밖에 나갈 때는 힙하게 입고 막 좀 되게 막 좀 섹시하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이쁠 것 같아.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나갈 때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가요. 그리고 이제 회사 출근할 땐 저희는 이제 좀 영업 회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좀 정장 같은 걸 선호하는 편이 회사에서 나중에 저도 한번 해봤어요. 핫팬츠 있잖아요. 핫팬츠 같은 거 막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. 나도 서른이 지금 내가 30대지만 전에는 20대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20대였잖아요. 그치. 그래서 아 그래 내가 30살 지나가면 저런 거 입어보기도 좀 그럴 텐데 지금 입어보자고 입었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. 아니 여름에 이렇게 긴 바지를 입고 다니면 얼마나 더워요. 그치. 근데 이제 아니 그 짧은 거 입고 다니면 시원하게 뭐 살 타는 건 뭐 뒷전이다 치고 너무 시원하잖아요. 더워 죽겠는데 막 다 벗어도 막 모자랄 판에. 그래서 이제 그걸 입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좀 몸매가 되잖아요. 그래서 사람은 안 되는 게 뭐야. 말빨인데 예뻐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마도 입는 연습을 했어요. 네. 근데 제가 친구랑 같이 여기 수원 이제 별밤 투라는 클럽이 있어요. 난 친구가 아, 나 이렇게 못 해본 게 왜 이렇게 많아? 친구가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데 제가 그때 미니 스커트를 입었어요. 근데 저는 뒤에서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. 친구가 뒷모습을 찍어줬는데 다리가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아, 내 다리가 못생긴 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치마를 입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치마도 입고 좀 패션에 이제 눈이 띈 거죠. 눈이 튼 거죠. 저는 비싼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 비싼 거를 안 좋아해요. 비싼 걸 안 좋아하고 수원역 가면 제가 그래서 수원역 매니아예요. 로데오 거리 가면은 싸고도 이쁜 옷이 너무 많거든요.
수원역에? 네. 그래서 제가 옷을 거기에서 잘사 입어요. 그 한국에 와가지고 안정적인 생활 패턴 안에서 직업도 그래도 가지셨고 나름 지금 아까도 했지만 정확하게 직업이 아, 지금 저는 현대해상 하이플래너예요. 이게 자격증이 있어서 제가 또그 자격증을 또 땄죠. 예. 네. 솔직히 한국에 오면 정말 모든 게다잘돼 있잖아요. 그쵸 일단 하나원에서 나올 때 일단 집은 주잖아요. 그쵸 네. 임대아파트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. 감사하죠 그리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물이 24시간 잘 나오고 이제 따뜻한 물 맞아요. 나오지 맞죠? 씻을 때. 그게 너무 좋잖아요.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, 모든 게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. 모든 게다 좋아서 내가 왔으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. 그쵸 네. 그리고 또 이제 더 좋았던 거는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가 있어서. 그게 일하니까 제일 좋았던 거죠. 당연한 건데,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. 없었으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당연한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죠. 그냥 거기서는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는데 여기서는 일을 하면 돈을 그치 주는구나. 그럼 내가 하는 만큼 받을 수 있구나. 이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, 뭐. 그쵸 근데 이제 일한 것만큼도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그럼요. 그리고 이제 어딜 가나 북한도 똑같죠. 돈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맞아 나가죠. 그래서 이제 돈을 쓰면서 뭐할수 있는 거랑 또안 쓰면서 못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.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하고 싶은 것도 또 돈이 없어서 못 하고. 또 돈이 있으면 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, 솔직히. 없으니까. 아니, 저는 북한에서 저도 남자 사귀어 봤었거든요. 근데 저 북한에서도 남자 되게 많이 사귀어 봤어요. 제가 인기 좀 많을 것 같죠. 그래서 제가 좀 끼가 많아요. 네. 저는 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엔 제가 끼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니 끼가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넘쳐요 근데 저는 몰라요. 제가 끼가 많은 걸 이제 모르는데 말을 잘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막 놀러 가면은 되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. 그래서 남자들이 막다 저한테 막 반하고 그래서 근데 남자를 만나면 뭐해요? 모텔이 없잖아. 모텔이 없잖아요. 아니 이게 다른 게스트들도 이제 얘기를 했던 말이고 한데 모텔이 없어도 예 뭔지 알아요? 그냥 네. 무슨 뭐 타가서 뒤에 가서 뭐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뭐예손 잡고 뭐 하고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네, 저 산에 가서 해본 적 있습니다. 어머 산에 가서 뭘 해요? 여기서 말로 해야 되나요? 제가 사회에 나와서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제가 거기 가 있었다고 했잖아요. 아, 거기 가 노역 있었을 때 때. 남자 한 명을 사귀었었어요. 좀한 1년 넘게 사귀었었는데 사실 그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사귀면서 그쵸? 산에 가서 좋아진 적이 있었죠. 어디 가서 해요? 할 데가 없잖아. 산에 제일 미치겠다. 만만하죠. 그래서 산에 가서 있어요, 그런 적. 진짜요? 네. 아니, 근데 북한에서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조금. 에이. 아니, 왜냐면 부모님들도 있고, 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덜격대나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, 근데 여자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, 아, 이게 아닌가? 왜 우리 때는, 아, 내가 여자가 가진 거는 몸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,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지켜야, 시집 가고 이제 맞죠, 맞죠. 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물론 이제 저하고도 좀 이게 나이차가 그럴 수는 있고 워낙 거기도 이제 아이, 많이 그쵸. 변해갖고 한류의 영향도 엄청나게 크니까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와, 저그 정도였어요? 네, 근데 뭐 어릴 때 그렇잖아요. 부모님들이 손만 잡아도 막 애가 애가 생긴다. 생긴다고. 그랬잖아요. 어릴 때는 그랬죠. 진짜? 이러면서 막 무서워했었는데,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솔직히 좀, 뭐, 본 것도 많고, 이제 그러다 그치, 보니까 그치. 좀 많이
그렇죠. 예, 일찍 이제 좀 그런데 이제 제가 빠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일단 그게 그래서. 아니라 이제 많이 개방이 되어 있었고 많이 오픈된 그런 걸로 이제 갔던 거지. 그래서 이제 뭐 그 남자랑 좋아졌다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. 뭐 반대를 한 이유는 그거 하나죠. 자기 농장원이고 농장은 뭐 빠지면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냥 저는 붙잡지도 않았어요. 왜냐면 내가 붙잡아 봤자 그리고 붙잡을 필요도 없더라고요. 바꿔놓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좀 당신 애들이 살기 힘들어서 그쪽에 갔을 때 자식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해봤냐. 뭐 그치. 부모가 그렇게 된 거지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. 그치.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좀 설명을 저는 잘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설명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건 아니니까. 맞아요. 거기는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요.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라 그거죠. 그래서 안 잡았어요. 잘 가라 이러면서 쿨하게 쿨하게 보내줬어.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. 북한에 그런 게. 왜 굳이 왜 당원 비당원 이런 걸 왜 가리냐 이거예요. 저는 왜 가리긴 학교 가도 물어보잖아요. 엄마 이름 뭐예요? 당원이냐 비당원이냐 이걸 다 물어봐요. 아버지들 당원 비당원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만들어놔요?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원들이 뭐 더 좋은 건 없잖아요. 초대 빨간물이 들었네. 그러면 뭐 저희처럼 뭐 북한에 뭐 자식들 두고 뭐 이렇게 한국에 오거나 중국에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. 그치.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다 토대에 걸리고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? 이제는 안 되는 거죠. 그게 한집 건너 막 진짜 해산이랑 이런 데는 한집 건너 다 탈북민 가족이고 그러니까 다 도망을 다니는 거죠. 이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게 못 되죠. 안 되는 거예요. 네. 이제는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자기네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죠.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주는 거예요. 아픈 정말